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7월 2일 오후 7시에 다가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제가 최근 이런 책을 읽고 있습니다. 미국 육자회담 대표를 했던 크리스토프 R. 힐, 힐이 쓴 회고록입니다. 아웃포스트, 전초기지란 뜻이죠. 외교의 전초기지란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육자회담을 하면서 북한의 김계관과 상대했던 이야기가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외교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더구나 북한을 상대로 한 협상이 얼마나 지긋지긋할 정도로 복잡하고 괴로우냐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크리스토프 힐은 지금도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계관한테 당했다. 얻는 것 없이 주는 것만. 예컨대 2008년에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해주고 적성국 경제 규제 법안에서도 해제해주는 것. 이런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크리스토프 힐 그리고 라이스 국무장관을 욕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런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 책은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은 2007년 11월 이야기가 나옵니다. 2007년 11월에 북경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김계관과 이 크리스토프 힐이 회담을 합니다. 회담을 할 때 김계관이가 이렇게 말을 먼저 꺼냅니다. 미국이 특수 알루미늄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관계가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내가 본국에 알아봤더니 그거 아무 관계가 없고 그것은 그냥 함정에 싣는 그러니까 함포와 관계가 있는 물자이기 때문에 수입을 했다고 한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설명을 합니까? 그 순간 크리스토프 힐이 딱 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김계관의 이야기를 워싱턴으로 보고를 합니다. 워싱턴의 기술자들이 금방 답장을 보내요. 그 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힐이 다시 김계관을 만난 자리에서 당신의 설명만 가지고는 믿지 못하니까 그 알루미늄 관이 사용되었다는 그 함포를 직접 우리가 볼 수 없느냐 하니까 김계관이가 또 북한과 연락을 하더니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 하면은 성김, 이분은 나중에 이 한국 대사도 했고 최근에 지금도 북한과 핵 관련 교섭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김과 NSC의 참모 폴 헨르라는 사람 두 사람을 보냅니다. 북한이 두 사람이 오도록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가니까 그 함포를 만들었던 그 공장도 보여주고 했습니다. 그때 힐리 성김 씨한테 단단히 부탁을 합니다. 가서 돌아올 때 그 알루미늄의 샘플을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북한이 알루미늄 샘플을 성김 대사한테 줘가지고 미국으로 가져가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분석을 합니다. 알루미늄관을 분석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농축 우라늄, 아주 순도가 높은, 즉 핵무기에 쓸 수 있는, 핵폭탄 만드는 데 쓸 수 있을 정도로 순도가 높은 농축 우라늄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고도 분석 기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계원이가 거짓말했다는 게 판단된 거죠. 이 알루미늄, 고압 알루미늄 관은
우라늄 농축하는 데 쓰여졌다 하는 것이 물증으로 입증이 된 겁니다. 입증이. 그래서 이게 나중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 정보가 흘러가서 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확증이 있다. 그래도 끝끝내 이 육자회담이 왜 깨지느냐 하면은 이제 2007년 10월에, 2007년 10월입니다. 2007년 10월에 육자회담에서 북한이 앞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사용했던 핵물질, 핵폭탄, 모든 핵시설에 대해서 신고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신고를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럼 신고 목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2008년에 북한이 신고 목록을 내놓습니다. 내놓는데 보면은 플루토늄에 대해서는 자세히 써놨어요. 플루토늄을 얼마나 추출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그러면 대충 추산이, 아, 플루토늄으로 핵폭탄 6개 만들었구나. 이렇게 추산이 가능한데, 우라늄 사용량은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적지를 않았어요. 제일 문제가 이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 대량으로 우라늄을 만들어내 가지고 지금 핵폭탄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문제인데, 그것은 오리발 딱 내밀고 프로토늄만 딱 꺼내 나왔습니다. 이러니까 미국에서 이거 믿을 수 없다. 아니, 우라늄은 빼버리고 이것만 신고해 가지고 요 정도로만 핵을 폐기하자, 금정하자, 이렇게 나오면 되느냐. 이렇게 시비를 벌리다가 그래도 요게 시작이니까 앞으로 더 협상이 계속되면은 우라늄까지도 신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좀 양보를 하자 해서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해 주는 등의 양보를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북한도 세계를 속이기 위해서 영변에 냉각탑 폭파쇼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CNN이 크게 보도를 하고 하니까 트럼프, 부시 대통령은 자기가 무슨 성과를 거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딱 그대로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냐, 이번에는 냉각탑 폭파 대신에 유해 송환, 미군 유해 송환을 가지고 북한이 이제 쇼를 벌리면서 마치 북한이 트럼프의 비핵화에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맞춰주고 있는 것처럼 쇼를 할 겁니다. 이 쇼를 시간을 질질 끌면서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부 태도는 어땠느냐? 정부 태도는 어땠느냐 하면은 참 말하기가 좀 민망스러운데, 그러니까 2007년 10월 3일 날 육자회담에서 북한이 모든 핵시설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고를 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김계관이가 어디에 나타났냐? 노무현 김정일 회담장에 나타납니다. 김정일이가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합의 문제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설명을 하라고 합니다.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 대화록이 공개되었으니까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김계관이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고에서는, 이번 신고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신고에서는 우리가 핵계획, 핵물질, 핵시설 다 신고합니다. 그러나 핵물질 신고에서는 무기화된 정령은 신고 안 합니다. 왜?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교전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적대 상황에 있는 미국에다가 무기 상황을 신고하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신고하는데 이미 노출된 영변에서 플루토늄 빼낸 거는 신고를 한다. 그러나 무기화된 거는 신고 안 한다. 무기, 즉 핵폭탄 만드는 데 들어간 우라늄 양은 신고 안 한다. 왜냐? 무기를 신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합의를 다 신고한다고 해놓고 대한민국 대통령 앞에서는 가장 핵심인 무기화된 핵물질은 신고 안 한다, 이래버립니다. 얼마나
노무현 대통령을 만만하게 보았는지 자기 편으로 보았는지 미국 편이 아니고 자기 편으로 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명하게 하셨고 잘 하셨고요. 뭐 미국이 이 회담 바라고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나는 공개적으로 핵 문제는 6자회담에서 서로 협력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6자회담 바깥에서 핵 문제가 풀릴 일은 따로 다뤄질 일은 없습니다. 단지 남북 간에 비핵화 합의 원칙만 한 번 더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은 6자회담에서 같이 풀어나가자 이렇게 갈 거니까요. 화를 내야 되죠. 노무현 대통령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어제 합의했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하면은 나는 이 자리에서 나가버리겠다고 무기화된 핵물질을 신고 안 한다면은 지금 6자회담 하나마나 아니냐고 어제 잉크도 마르지 않은데 왜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하냐고 이렇게 화를 냈어야 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현명하게 하셨고 6자회담 바깥에서 뭐 이 자리에서 핵 문제 왈가불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김정일 노무현은 한조가 되어버리죠. 한조가 되어가지고 미국에 대응하는 이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이 르몽드 프랑스 신문이 김대중 대통령을 인터뷰를 했어요. 전 대통령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한 내용이 최근까지 김대중 평화센터 홈페이지에 올라 있었어요. 이걸 읽어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이 북한 핵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르몽드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북경 6자회담의 2.13 합의를 기해서 북핵 프로그램 해체의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결실을 맺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북한과 미국은 각국 나름대로의 이유로 전략적 선택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 야욕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선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군사력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한국, 러시아뿐 아니라 일본조차도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북한이 군사적 공격에 대해 저항할 경우 한반도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또다시 참혹한 재앙을 겪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이 같은 재앙을 겪을 가능성에 대해 확고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징계 조치로 평양 정권의 숨통을 죄어서 넘어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궁핍함도 견딜 수 있음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 중국이 원조를 거부한 채 북한을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궁지에 몰린 평양이 군사 기술을 팔아넘기려는 유혹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의 효율, 대북 제재의 효율성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견제에서 볼 때 대화만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르몽드지가 묻습니다. 이번에는 합의 이후 시작된 이행 과정의 결실이 맺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부시 행정, 김대중 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부시 행정부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군사적으로 근동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진창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평양에 대한 경제적 제재 조치들은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이라크 전쟁은 실패했습니다. 부시의 정책이 평양의 핵 개발을 막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가정하면은 북한과도 실패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부시에게는 북핵 위기 타결이 임기 동안 본인의 외교적인 성공의 자취를 남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평양 정권은 진퇴 유곡의 상황에 처한 자신들의 처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에너지와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중국의 인내심도 일종의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이 양보를 하는데도 평양이 계속 뻣뻣하게 나온다면 북경은 화를 낼 것입니다.
르몽드, 평양이 포로토늄 생산을 멈추고 핵무기도 포기할 태세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대통령입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평양 정권에 안전보장을 충분히 해준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즉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평양은 정권 안전보장의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늘 표명해 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이 바라던 바이기도 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신뢰할 수가 없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들의 성의가 있는지 테스트는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르몽드가 다시 물어요. 2003년 미 국무차관보 제임스 켈리가 북한이 우라늄 농축 비밀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했다고 밝힘으로써 유발된 2차 북핵 위기로부터 어떠한 교훈을 얻었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이 아주 이렇게 나갑니다. 미국의 공화당은 1994년 북미 조약을 무산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고 부시가 집권하면서 이에 성공했습니다.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사태로 귀결됨으로써 6년이란 세월이 허비된 셈이 됐고 평양 핵야욕에 대한 잠금장치가 존재했던 그 전보다 더욱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위기로부터 얻은 교훈이라면은 부시 행정부의 정책은 핵위기 타결의 의지보다는 북한 정권 타도를 유발시키려는 의지가 더 크게 반영되었다는 점입니다. 르몽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김대중, 난 제임스 켈리의 발언 내용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의 대화 상대였던 북한 대표들은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시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북한에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라늄 농축은 북한이 가진 적이 없다. 가질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한 걸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곡해를 해가지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문제를 확대시켰다. 지금도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세 곳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이미 공개가 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별세한 다음입니다만 2010년에 북한이 해커 박사를 초청해가지고 영변에 지어놓은 농축시설, 우라늄 농축시설, 거대한 농축시설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보니까 그게 처음 지은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지어놓은 것이 어디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뽑아낸 농축 우라늄이 바로 북한의 핵폭탄을 만들었는데 주로 만들었는데 프로토늄보다도 이 농축 우라늄 탄을 포함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65개로 봅니다. 미국이 65개 중에 아마 40개 정도 이상은 우라늄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우라늄 탄.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그게 다 부시 행정부가 조작한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 핵에 대한 이 태도를 보면은 이거는 북한 편이지 대한민국 편이 아닙니다. 북한 편입니다. 대한민국 편이 아닙니다. 핵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안전에 치명적 손실을 주는 핵 문제에 있어서 두 대통령이 북한 편을 들고 있습니다. 아니 북한 편보다 아마 더 드는 거죠. 김정일은 이 김대중의 르몽드 기자회견 내용을 읽고는 아마 웃었을 것입니다. 이미 우라늄 핵폭탄을 만들고 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너무 나가가지고 북한에 그런 것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건 또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웃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핵 문제 해결을 트럼프에게 우리가 의존을 했더니 트럼프마저 이제 김정은에게 속아 넘어가서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노선을 이어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보다는 김정은의 안전을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뭐 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